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4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출자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4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5대 은행이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451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조기상환 안건과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서 발급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모든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까지 부족자금 대응 및 영업활동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원활한 경영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